계속 정보 해봤자 의미 없어 지금. 아저씨 무슨 일? 누구야? 아저씨 지금 아주머니가 자꾸 여기 오시지 말아요. 얘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오늘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오!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미.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누가 왔다 갔구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계속 정보 해봤자 의미 없어 지금. 무슨 일? 누구야? 아니 누구야? 왜 나를 건드려? 나 슬퍼 지금.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강씨가 죽었죠. 저기 죽었단 말이죠. 옆에 나를 죽었어. 뭐? 이 여체
뭐야 지금? 그럼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열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눈 갖고 어디 가러 가? 근데 내가 왜 슬퍼서 오라고 자꾸 언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아이씨, 조금만 진정하세요, 지금. 저기. 아이씨, 얼마나 되시다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아닌 한숨을 대야 나도 잘 모르겠어. 아저씨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저기 아주머니가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머니가 지금 저기 보고 계신데 지금. 잠시만 진정. 잠깐만 아주머니 뭐라 한 것 같아 지금. 지금 아주머니 뭐라 한 것 같아 지금. 잠깐만. 아저씨 지금 아주머니가 자꾸 여기 오시지 말아요. 자꾸 여기 오시지 말아요. 보고 싶은데. 자꾸 오시지 말아요. 말할까 보고 싶었는지. 잠시만요,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아주머니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조금만. 어떻게? 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아니 제가 조금만 진정하세요. 제가 까먹을 수 있게. 네. 아저씨 지금 몸 좀 불편하시죠? 어디 불편하신 데 계시죠? 아주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자꾸 오시지 말라고. 죄송하대요. 죄송하대요. 그럼 왜 가버려? 안 가야지. 응? 나만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명이 뭐라고 하는, 이름 뭐라고 말하는데,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큰아들. 아, 제발. 민혁이, 아. 진혁이요? 얘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아. 그래 오늘 고마운 거 아저씨. 이제 그만 오시래요. 너 오라고 해놓고 오지 말고 뭐 어떡해. 이제 보고 싶어도 그만 오시래요 이제. 그래 고마워. 그럼 자기가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안 올게. 아버지 혹시 어머니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뭐 혹시 뭐 때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 내가 잘못했는지 좀 멋있게 그 막 데리고 온 게 한번 때리긴 했어. 근데 그렇고 천지를 그 죽을 정도는 안 했는데 죽었답게. 장독대 마당기에 아저씨 마당기에 뭐 장독 있어요? 응 있어. 근데 왜? 아버지 주무시고 계실 때 몇 번 찾아가가지고 말씀 드렸다는데 뭐 들으셨어요? 나 몰라. 모르셨어요? 거기에 쓰실 수 있게 돈을 조금 놔두셨다는데. 그래 그럼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아저씨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맨날 댕겼지 보고 싶으니까. 그만 우시래요. 보고 싶은데. 그만 우시래요. 그러면 더 슬퍼지신다고. 왜 그래? 그만 우시래요. 마음이 더 안 좋으시대요 지금 계속 그렇게. 그래 그만 울게. 네 이제 그만 우시고 지금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 지금.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맨날 이렇게 약주 드시는 것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걱정 많이 하시네 지금. 얘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데려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내가 옆으로 갈게. 응? 뭐라고? 잠깐. 자기가 옆으로 갈게. 그러시지 말래요. 그러시지 말래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래요. 이렇게 오시고, 자꾸 이렇게 오시고 하면, 다시는 안 찾아가신대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잘 살라고. 아니, 절대로, 와, 아줌마,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시만요. 잠깐만, 어머니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오, 잠깐만. 뭐야? 지금 화나신 거, 잠깐만. 어, 아주머니 지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쪽 나오, 이게, 아니, 아버지 잠깐만, 이쪽 나오 계세요. 일단 나오 계세요, 일단. 아주머니 지금 뭐가, 몸 불편하시네. 아주머니 지금 잠깐만.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일단 나오세요. 조심, 나오세요. 몸 불편하시는구나. 일단, 잠깐만.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잠깐만요. 여기. 일단 좀, 밖에 계세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저 몸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잠깐 계세요. 잠깐. 어머니. 혹시 아버지한테 더 전화할 말씀 없으세요? 제가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전해드릴게요. 어? 잠깐만. 아버지, 이거는 위험하니까, 일단, 아버지,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일단 놓고 계세요. 제가,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계세요. 어머니. 어? 아버지한테 전화하실 말씀 더 있잖아요. 예? 왜 맨날. 왜 맨날 오지 말아야 또 오냐? 나 무심부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해를 끼치고. 오히려 저 아버지 때문에 지금 화났네. 아까 전에 꿈속으로 몇 번을 갔대. 어? 아이씨! 어? 아버지! 어? 와, 뒷골댕겨. 집으로 가셨나, 진짜로? 아니, 근데. 줄은 있어요. 줄은 있어요. 쌍둥대가 어딘지 모릅니다. 아버지, 진짜 가셨나? 아버지! 줄은,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아저씨? 어머니, 아버지가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에?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요? 가셨다고? 뭘 가셔요, 누가? 뭘? 아, 집에! 집에 가셨어요? 집이 혹시 집이 대기 근처세요? 대기 근처세요? 일단 아버지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다면은 대게 가신 것 같아.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여기서. 어머니 목소리는 또 들리잖아.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오늘 방송 3년을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 진짜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셨다고, 조심히 잘 가셨다고 믿어야죠. 그렇다고 제가 목포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라고 제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주머니, 어머니 목소리도 지금 안 들려. 지금 엄청 긴장했던 말, 지금 편도통화 부렸네요, 여러분들.
아까쯤에 엄청 긴장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쯤에 목 줄갖고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솔직히 거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손에 이렇게 줄을 들고 계시길래 솔직히 많이 쫄았어. 엄청 긴장 쫄았어. 와.